우선은 본인의 나이하고 투자 성향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위험 상품을 투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전체 자산 규모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안전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적금이라든지 그런 예적금 상품으로 안전 유형의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 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하셔서 통장 나누기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 유형의 틀로 나눠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보시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의 두 가지는 크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험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꾸준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대한 분산, 그리고 투자 시기에 대한 분산, 이거를 두 개를 적절하게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 방법,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만 무조건 몰아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고, 주식에 대한 투자 성향도 가져가시고,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투자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 이게 투자 방법에 대한 분산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투자 시기에 대한 분산은 간단히 말하면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립식 방법으로 매월 소액으로 꾸준하게 계속 납입할 수 있게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분산을 시켜서 위험 절감 효과를 노려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P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개인 퇴직 연금이에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걸 줄임말로 IRP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께.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되는 부분이 내가 세액공제 받는 것만큼 인출을 마음대로 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연금의 목적으로 납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가입하신 나이에 55세가 넘었을 때, 제가 납입하고 제 나이가 생일 기준으로 55세가 지난 시점이 됐을 때, 그리고 적어도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고, 알고 계신 IRP라는 상품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돼요. 주부도 되고, 직장인, 뭐 사업소득 하시는 모두나 가입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문의하셨던 IRP 계좌 같은 경우는 가입이 좀 제한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분들만 IRP를 가입이 되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지금 IRP 같은 경우는 조금 가입 제한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생기고요. 두 가지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은 똑같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누구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안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세금에 노출되고 있는 투명 유리지갑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거든요.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돈 금액에 대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15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단 조건은 있어요. 금액이 연봉이 많으시거나 사업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돼서 94만 4천 원. 세액공제 받는 그 소득 퍼센티지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가장 큰 혜택이신 거죠. 내가 세금을 내는 부분을 누구는 다 내고 있지만 누구는 이 상품의 입금만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은행에 예금 두셔도 지금 2%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 넣자마자 116만 원이 돈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상품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금액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세액공제 받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1인당 최대 한도가 400만 원이고요. IRP 계좌 같은 경우는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연금하고 IRP를 두개다 넣으셨을 때둘다 400, 700, 이건 안 되시는 거고요. 연금저축으로 400을 납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 IRP 상품은 이제 노후 대비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방 인출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의 자금과 절세 목적으로 생각하는 자금의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를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상품은 55세가 지나야 되고 최소 기간이 5년 이상 납입 기간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부터 출금을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진 않지. 그러니까 출금을 했을 때 세금이 고스란히 내가 받았던 만큼 다시 내놓고 출금이 되시는 거라서 그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상 경과될 수 있는 여유 자금 범위에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으로는 이 상품이 연금과 달리 IRP는 운용상의 제약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연금은 운용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따로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IRP 같은 경우 개인 퇴직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대한 목적이 큰 자금 운용 성격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주식이나 이런 상품의 투자를 100%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을 꼭 확보를 두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 좀 설명이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영업점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친구분이나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운영 방법에 대한 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쵸. 저희 회사나 제 입장으로도 추천을 드린 건 가능한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제일 좋긴 하시죠. 그래야지 내가 모든 혜택을 다 받아보시는 거긴 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납입은 잘안 돼요. 저도 잘안 되고. 그럼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1년에 최대 100만 원 납입을 했다. 그리고 10년을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원금은 10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 1000만 원이 16.5% 세액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액공제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현금성 자산이나 예금으로 뒀을 때 1000만 원이 세액공제 받는 금액으로 내가 환급으로 돌려받는 금액. 연말정산은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시게 되면 2월 달 월급에 돌려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10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 환급 금액이 165만 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55세 때그 연금으로 분할로 받는데 그때 세금을 안 떼는 건 아니에요. 55세가 넘었을 때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서 돈을 받아가시는 건데 그때 세금은 5.5%가 징수가 되고 나중에 받으실수록 세금은 더 적게 내게 시게 되거든요. 이제 5.5%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0만 원을 넣고 운용 성과도 있으시겠지만 우선 단순 계산을 위해 그걸 배제시키고 1000만 원이 55세 때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은 55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내가 1000만 원 넣고 세액공제로 10년간 165만 원을 월급에서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5세가 됐을 때 수령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세금은 55만 원이신 거예요. 그럼 단순히 1000만 원 넣고 세금을 내는 부분을 차감을 하시더라도 110만 원은 내가 받는 금액이 되시는 거거든요. IRP 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일반의 적금과 예금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퇴직연금 제도상에 따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가입하는 금융기관에서 운용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확인 안 하시게 되면 빠지고 있는 수수료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RP 계좌를 가입하시려고 할 때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그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꼭 중요합니다. 이런 거뭐 쉽게 뭐 검색창 통해서 뭐 파란 창에도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런 창을 통해서 IRP 관리 수수료 뭐 검색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 보면 몇배 이상 차이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출금이 안 되고 나중에 받으셔야 되는 자금이라 입금만 계속되는 계좌시거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1년에 100만 원 넣으신 게 10년이면 1000만 원이 되시는 거고 반대로 1000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10년이면 1억이 되는 자금에 대해서 그 수수료가 보이지 않게 빠져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줄여가는 게 결국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노후 자금의 근원이 되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꼭 수수료 비교를 확인하시고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나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누르시지만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